phenomenal. A dream would be to play like her.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팬들이 와서 사인을 부탁한다. This is fo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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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 그녀의 존재를 알린 중요한 날이었다. Oh, okay. 공연 후 열린 클래식 음악인들의 파티. 오늘의 주인공은 그녀다. Chief executive of the orchestra. Yes, yes. I hope you'll come to Scotland at some point. Yeah. Yeah, they're very much the same. Yeah. I'm trying to recommend birthplace of Chopin. Oh, that'd be great. Yeah, let's do that. Yeah. Oh, great. Thank you so much for tonight.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Great to meet you, Gail. Yeah, yeah.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을 같이 나눌 수 없었을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만달라고 그런 고통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건 정말 미스테리, 정말 모르는 거고 사람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늘 일조차도 모르는 건데 그 좋아하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적인 음반사 EMI와 전속 계약을 맺고 데뷔 앨범으로 CD 8장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에 도전한 피아니스트 임현정. 클래식 음악계에선 그녀의 도전을 무모할 만큼 용감한 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녀의 이런 도전 이력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 소녀가 음악 공부를 위해 부모도 없이 혼자 프랑스로 유학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공연이 끝나고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다시 파리를 찾은 그녀. 괜찮나요? 오케이. 아니 머리 좀 기름이 끈 것 같은데 진짜. 저 기름이 거치지요? 길에서 기름기름 본 거 보이는 것 같은데. 모자를 써야겠다. 아무 데서나 아무하고나 잘 어울리는 그녀. 한국에 집을 떠나서 홀로 산 지 13년째다. 여행 다니면서는 이렇게 다 모아버리니까 어디든지 다 내 집이니까 그냥 떠돌이라 그랬잖아요 저를. 여기가 더 내 집, 여기가 더 내 집 그래야지. 올해 나이 27, 인생의 반을 유럽에서 보냈다. 그녀가 처음 피아노를 접한 것은 만으로 3살 때였다. 우리 집은 이제 우리 가족은 음악가가 한 명도 없어요. 뭐 왼손을 쓰면은 머리가, 손을 쓰면 머리가 이렇게 뇌가 되게 좋아진다고 언니가 그러시면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게 되게 좋다고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피아노가 정말 좋았던 그녀. 거장들의 피아노곡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놀이였다. 그러던 중 소녀는 결심을 했다. 되게 저한테 이렇게 매혹적으로 끌렸어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라벨, 두뷔시부터 시작해서 포레, 상상스 그런 모든 작곡가들이 다 거기 이렇게 졸업하시고 그 정말 그 작곡가들이 살았던 그 땅 있죠. 거기에 직접 가서 음악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3살에 홀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두려움이 있으셔도 저에 대한 그 꿈에, 제가 그 소녀가 갖고 있는 꿈을 그냥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뤄봐라, 그런 자신감을 막 해주시면서. 언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꿈 하나만을 갖고 온 프랑스. 오전은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피아노를 연습했던 나날들이었다. 이거는 이제 막 그거 맨 처음 불어 정말 한마디도 몰랐을 때 그때 이제 성적표가 나온 건데 그때는 이제 제 점수는 그냥 없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시고 이제 대신에 이제 congratulations, 이게 너무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그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